안녕하세요. 예쁜 채여사입니다. 오늘 비가 많이 내려요. 위층한 곳곳에서 오늘 수요일인 목요일이구나. 약간 그 조항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. 청태가 있다고 해서 안 하면 고기가 안 나오고 청태가 없는 가운데 살짝 해서 그래도 고기 조항을 일으켜주네요. 분위기 읍내권에서 고기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. 뭐 이런 밑밥도 많이 뿌리고 그 유명한 폭탄이 어저께 출시돼서 막 개떼같이 팔리고 있습니다. 재고가 없네. 몇 개밖에 없어요. 지금 내일 들어오니 모레 들어오니 하는데 신기하지 않아요? 막 구매력이 막 솟구치죠? 그냥 써보고 싶습니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순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뭐 순대라고 하려고 하다가 폭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렇게 사서 그 만든 사장님 얘기하시네. 하여튼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. 지금 빗방울이 굵게 내리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출퇴근은 뭐 조금 많지는 않아요. 그래도 오늘 쉬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출조한다고 보고 계십니다. 가까운 군이 읍내권으로 가면 좋겠죠. 오늘 예상외로 고기가 막 나온 거예요. 우리 박 조사님은 덩어리 한 마리 잡고 또 우리 김 조사님은 막 여섯 일곱 마리 거의 뭐 턱걸이 월에다가 준척구 잡아서 조항 주시고 또 다른 분은 꽝을 치고 가셨고 대물나라 가게 뒤도 지금 되게 여건이 좋아. 지금 뭔가 조짐이 좋지 않거든요. 근데 잡은 걸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 있고요. 뭐, 그 다음에 저 서복권에서 우리 김천의 유조사님 고마워요. 그래도 고기, 줄고기를 잡아서 또 사진을 주셨어요. 그래서 집에 가서 재보니까 41, 2, 3? 되는 것도 한 마리 있더라고요. 그래서 김천에 사는 유조사님은 늘 항상 뭐, 멀리 계시지만 그쪽으로 곧장 소복권에 오셔서 또 고기 조항을 일으켜서 이렇게 사진을 주고 가셔요.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그냥 예쁜 채여사의 손과 발이 돼서 항상 그 유천강 조항을 실시간으로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발로 몇 시간 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오면 조항이 막몇 배로 불어나요. 이렇게 많이. 꽝도 조항인 거예요. 잔챙이도 조항인 거고. 큰 고기만 조항인 게 아니라 큰 고기, 작은 고기, 뭐 중간 고기도 다 호주 좋은 조항의 소식인 거예요. 꽝은 더 좋은 소식인 거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. 그걸 참조로 또 출조를 하면 되니까. 어떤 분들은 너무 작은 고기를 찍는다고 막 뭐라고 악평의 댓글을 달아요. 그건 좋지가 않지. 이왕이면 칭찬할 수 있는 뭐 그런 댓글을 달아주면 좋겠죠. 왜냐하면 그 낚시꾼들은 부류가 다 다양해요. 장고기 좋아하는 사람, 중치급 좋아하는 사람, 큰 고기 좋아하는 사람, 꽝을 좋아하는 사람.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을 다 맞추려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. 예쁜 채여사는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. 실시간 정보다. 오늘 고기를 오늘, 어제 고기를 오늘, 하루 이틀 내에 온 고기를 모두 유튜브에 올려요. 그러니까 솔직한 조항이고 있는 그대로의 조항이라는 거죠. 큰 것만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. 뭐큰 고기만 나오나? 그렇지 않잖아요. 그래서 항상 일곱, 여덟, 아홉치가 나오면 호조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. 단서를 붙이지 호조항인데 일곱, 여덟, 아홉치가 많이 나온다. 사자는 뭐 어떻고 월적은 어떻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려요. 그래서 긍정적으로 또 조항을 생각을 하면 큰 고기를 다 잡히더라고요. 아 일곱여덟치 호조항이구나 생각하고 가면 월척과 사자를 잡더라고요. 네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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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도록 나간다 진짜 폭탄 점점 더 예쁜 채여사입니다. 오늘도 폭탄이 통인하게 생겼어요. 아직 재고 몇개 있습니다. 내일 아니면 모레도 입고 시킨다고 했어요. 지금 막 패킹하는 이 포장지 부족으로 막 준비가 조금 늦게 돼가지고 네, 하여튼 감사합니다. 오늘은 5월 며칠이야? 오늘 며칠이야? 맨날 잊어버려. 5월 20일 되겠어요. 짠!